여기까지 있어요. 갈비뼈 하나하나를 칼로 긋는 느낌이랄까.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되게 예뻐요. 안녕하세요. 1번 빨대남이고요. 빨간 대가리라서 빨대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 감성 2번 남입니다. 슬픈 영화 보고 막 울고 그러거든요. 아까도 봤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청수 피플 3번입니다. 되게 좋은 동네예요. 안녕하세요. 저 차분한 또라이 1번입니다. 차돈이요? 자유로운 영혼의 2번 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나가다 봐도 인프피 3번입니다. 오늘 어떤 소개팅인지 아시죠? 사투로 매력을 어필하는 소개팅입니다. 사투 있는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정신을 놓고. 네. 저는 그 중학생 때 싸이월드 게시판에도 써놨어요. 타투이스트 만나고 싶다고. 얼굴 타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 얼굴 타투. 있으면 눈이 가긴 하죠. 섹시해요. 후회 안 하면 진짜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번님? 소녀 감성인데 얼굴 타투가. 어, 반전이 있을 수도 있죠. 남자 타투부터 보여줄게요. 어? 우와 대박. 3번이요. 전 이런 다크한 분위기 좋아해요. 섹시해요? 네. 저는 2번이요. 자연물이랑 동식물을 좋아해가지고. 2번 타투가 제일 여백의 미를 좋아하는데 어우러지게 채워진 것 같아서. 저 1번 거는 아무한테도 선택이 안 되는데. 1번이 뭔지 모르겠어요. 뱀인가? 가지인가? 잘 뭔지 안 보여서 1번. 2번 남. 저도 2번 남? 피어싱이 많아요. 3번 분 같아요. 목이 되게 가녀리셔서 3번 분일 것 같아요. 빨대 남? 덩치가 크셔가지고 시꺼멓게 하지 않았을까. 돼지다? 아, 좋아요. 아니 아니. 옆구리 튜브 없는데? 돼지 아닌데? 아니 너무 좋으신데? 된 것 같은데? 우와. 우와. 걷기 가장 쉬운 부위여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뱀 같은 이빨이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는데 약간 그런 거 모티브로 해서? 야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진보다는 실물이 더 예쁘게 탁 나오는. 좀 자유롭게 새처럼 날아가자 해서 날아가는 새를 표현했어요. 일기장 같은. 타투를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지금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때 좋아했던 것들이라서. 저도 타투 많은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그랬었지? 그래서 이걸 받았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촉촉한데. 뭐가 제일 어필이 돼요? 1번 남. 1번 남? 네. 3번? 여리여리하고 감성이 넘친다. 저도 3번? 디테일이 많은 작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1번 첫 번째 한국적인 느낌을 되게 좋아해서. 뭐 감성 타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3번 분 피부가 하얘서.
왠지 일본 분일 것 같아. 목선 라인으로 추리를 해봤을 때 2번 분? 동양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저 1번이요. 타투이스트의 직감이. 타투이스트의 직감이라니요? 내일부터 타투 안 할게요. 저는 나비인데 가운데 칼이 있는 타투예요. 노출된 옷을 입을 때 보이는 부분이라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내려와서 다리까지 타고 옵니다. 보이는 부위가 있고 안 보이는 부위가 있어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지 않나. 즐기다 보니까 선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물 많이 줬어요. 뱀이랑 장미랑 가시 물이 싹 넘길 때 목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실물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알아요. 왜 얼굴만 보면 웃어요 자꾸. 1번이요. 실물까지 완벽해서 코인을 뚜루루 받겠습니다. 2번 분? 1번 아이패드. 아, 너무 아파요. 저도 3번 분이 다른 거랑 범접할 수 없게 아팠을 것 같은데. 저도 세 번째 게 제일 아팠을 것 같아요. 2번 분이요. 3번 분 여기 하셨으니까 3번 분 아니실 테고. 여기 타투가 없고. 1번 분일 것 같아요. 목 공개하신 타투랑 약간 감성이 비슷한 것 같고. 3번 분이요. 여기 살짝 나비 보이거든요. 많이 아팠어요? 죽을 뻔했어요. 우와. 우와. 생명의 나무예요. 제 사주가 나무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처음 볼 때 뇌리에 박히기 좋은 그런. 되게 예뻐요. 저도 사주가 나무예요. 아 진짜요? 네. 동질감도 있어서. 추가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 할 때는 갈비뼈 하나하나를 칼로 긋는 느낌이랄까? 많이 아팠을 것 같지만 너무 이쁘네요. 아프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아프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뼈 있는 쪽이어서 아팠던 것 같아요. 자, 재밌는 스타일 타투인데 1번이요. 계좌번호 쓴 거 아니에요? 저도 국민은행님이 여기를 입금하세요. 그 손바닥은 예뻐요. 3번? 재미보단 약간 추억? 3번? 뭐 세계지도 아닌가요? 여기 국민은행 이거 한 4일 된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올 때 썰 풀 만한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기막힌 발상이에요. 어, 뭐야 이거. 지인 샵에 놀러 갔다가 세계지도 달력이 있어서 예뻐 보여서 이제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 원래 색칠을 다 하는 거였는데 라인만 하고 그냥 끝냈어요. 재밌진 않은 것 같아요. 색칠을 하면 더 재밌을 수도. 이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국민은행을 박아올 줄 몰랐어요. 양쪽 손바닥에 진짜 이렇게 똑같이 새긴 인물이 있었어요. 밑에 있다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큰 바닥만 흔들어주면 잘가 안녕. 약간 이 시국에 참 적합한 인사. 괜찮은데요? 기막힌 발상인 것 같습니다. 아 자꾸 1번 틀어놓는 거 너무 귀여웠으니까 3개 넣을게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예. 가운데 공사가 있기 때문에 4개 넣겠습니다. 저도 국민은행.
지워볼게요, 타투들을. 다. 여기 그 토마디 킹스맨도 있고요. 페이지를 진짜 좋아하는데 페이지도 있고 레서 팬더. 한글로 타투 문의 주세요 써놨거든요, 여기. 문의 따로 주시면 되고요. 발등도 되게 예뻐요. 두 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거의 커플 타투. 파리 여기 쪽에 있고 거미가 이제 네, 돈벌레 이쪽에. 아, 벌레가 많구나. 에일리언 그 영화에 나왔던. 와우. 와. 사실 저는 벌레를 굉장히 좋아하진 않아요. 막상 타투를 하면 되게 예쁘더라고. 구경하는 재미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보면 못 잊을 얼굴? 그래서 제 범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지을 생각은 없지만 네. 금방 잡히기 착하게 때문에. 착하게 잘 자요. 달을 주제를 좋아해서 소나무 여기 사인펜으로 번진 것처럼 제가 명화를 좋아해서 여기 앤디 월, 바스키아, 반 고흐 작품, 에곤 실레 행복이라고. 아. 보이지 않는 곳에 행복이 있다 해서 그냥 등에 박았어요. 아~ 의미도 좋고 예뻐요. 감사합니다. 피눈물 흘리는 여자 빌리 아일리시 톡타투고 다 같은 분이 해주신 건데 송년의 날 선물로 그분이 해주셨고 분홍색 장미. 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본인 취향에도 맞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예쁘게 잘 받았고 여기 이너랑 드래곤 있고 팔에도 드래곤 한 마리 있어요. 우주고래, 우주에서 절규하는 거. 처음 보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신비로운 스타일 같죠? 네, 보는 재미도 있고 되게 또 잘 어울리고 이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보시면 권총인데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살 권총이라고 부르거든요. 보면은 여기서 여자애가 우주선에 간 남자친구 그리워한 느낌으로 여기 적어놨고 같은 컷이 양쪽으로 나눠서 받은 거예요. 그냥 이쁜 거 타투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깊은 의미의 뜻도 있고 더 뭔가 타투가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타투 받으신 스타일이 아 너무 이쁘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타투 스타일이 많고 겹치는 것도 있고 데이트 조질라고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주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무에서 되게 저도 같은 이유인데 목에 나무가 있다. 잘 어울리신다. 감사합니다. 타투가 좀 부족해서 너무 투머치라서? 안녕하세요. 나이키에서 근무 중인 장명진입니다. 홍대에서 타투이스트로 활동 중인 동진. 저희끼리라도 이제 그럼 술 한 잔. 아, 만나면 가시죠. 아, 반갑습니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권시우라고 합니다. 양양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진입니다. 다음 주 더 개인전하거든요. 이 전라남도 광주예요. 저 고향이 광주예요. 아 진짜요? 진짜? 고향 가는 겸. 네. 네.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타투 하고 있는 27살 김영성이라고 합니다. 타투이스트 지망생이고 문블리라고 해요. 외국 분이세요? 아니요. 닉네임. 아 블링님 너무 블링블링 하시고요. 데이트 갈깁시다. 아 좋죠. 소주나 먹죠. 아. 귀여운 펭귄. 펭구샵 가서 봤다가 귀여워서 받은 거고 팬더 한 마리 있고 지브리 좋아하거든요. 그럼 여기 먼지벌레가 있어요. 생가치로에 나오는. 지브리 영화를 좋아해요. 캐시퍼. 아. 혹시 롤 하세요? 여기 티모도 있니?
팀 완전 보컬. 그 여기 이제 데드풀 조그맣게 귀여운. 귀엽다.